의원 정수의 축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다소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지난번 58명의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듯이 스스로 살을 일부 도려내는 결단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성찰과 자성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자아 비판의 말씀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 선거제도는 50%에 가까운 과도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의회 구성에서 민의가 과도하게 왜곡되고 배제됩니다. 50%에 가까운 유권자 의사가 의회 구성에서 배제되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는 선거 과정부터 극한 대결을 초래하여 향후 대결 정치의 씨앗을 잉태하게 됩니다. 여기에 고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지역주의와 진영 패권 논리가 결합함으로써 적대적 정치 양극화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우리 입법부, 의회 권력의 생성 단계이자 과정입니다.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부정하시는 의원님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도 대결 정치의 한 가운데 서 있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통합을 지향해야 하는데 양극화된 우리 정치는 분열을 지향하고 조장합니다. 극한 대결의 정치는 다수당의 입법 폭주로 이어져 국회를 온갖 편법과 불법, 꼼수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짜뉴스와 괴담을 퍼뜨리며 오직 상대가 망하기만을 바라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는 합리적 유권자를 사라지게 만들고 대신 폭력적 강성 팬덤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정치가 왜 이렇습니까? 오직 이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상대를 적폐로 내몰아 누르고 짓밟는 상극의 정치, 그 근원을 찾아 제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몇 정치인이 자질과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레 교수는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미국 민주주의를 유지해온 것은 제도뿐 아니라 경쟁자를 인정하는 상호관용과 제도 권력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자제 같은 문화였는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미국 민주주의의 이러한 가드레일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 가드레일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활기하는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의 명분과 당위성은 차고 넘쳐 흐릅니다. 소선거구제 개혁을 통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봄날의 벚꽃처럼 화사하게 타협과 절충, 연합과 공존, 합의민주주의 정치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면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고 결단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꼴입니다. 선거제도는 상대가 있는 경기 규칙입니다. 이제까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공정한 선거도 타협의 정치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도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과 소수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야합과 입법 폭주의 산물이었고 결국 반격과 또 다른 담합이 뒤섞인 위성정당 한 방으로 무너졌습니다. 정당 정치 왜곡의 끝판왕을 보여줬고 세계 정당사에 남을 만한 정치 코미디였습니다. 저는 선거제 개혁의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드리려면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제도가 무력화된 데 대해 정치권이 또 그때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내려놓을 기득권이 무엇인가를 여야가 함께 찾고 결단해야 합니다. 국민은 너희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 라고 질책하고 있는 데 대해 대답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의원 정수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한 잣대라고 봅니다. 의원 정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각각의 타당한 논리와 관점이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수의 축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다소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지난번 58명의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듯이 스스로 살을 일부 도려내는 결단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개혁은 당위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거구제 개혁의 최대 적은 당리당략입니다. 말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각 정당들이 서로 다른 계산기를 각각 두드린다면 개혁은 물 건너갈 것입니다. 개혁의 관점과 당리당략의 관점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점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선거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나라마다 고유의 정치 환경과 국민 정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이어져 온 지금의 제도가 끼치는 폐해가 크다면 지금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바꾸거나 수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오래전부터 난제는 쌓이고 모순은 심화되었습니다. 정부의 실패인가, 시장의 실패인가, 아니면 불강력의 대내외적 복합 위기인가, 저는 그 이전에 정치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만큼은 입법 폭주와 증오로 가득 찬 21대 국회의 못난 모습을 청산하고 관용과 자제가 넘쳐흐르는 민주적 국회의 기초가 이 전원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